네, 지표로 보는 시장 시간입니다. JD 인베스트먼트의 윤정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들어서 이렇게 글로벌 증시 상승을 해주고는 있지만요. 또 ISM 제조업 지수 또다시 추가 하락하면서 역시 글로벌 경기의 침체 문제에 대해서 우리한테 재각인을 지금 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말씀인데,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난해 4, 4분기 중반 이후, 그러니까 11월부터 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금융 공조 체제가 이루어지면서, 경기 침체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지표 악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 충격이 다소 제한적인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 같은 경우에, 11월 달에 동향이 발표됐을 때, 다우지수가 7%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1월 2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우지수가 굉장히 강한 상승 랠리를 추가적으로 나타내줬다는 것은, 그렇죠. 그렇다면 12월 달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 발표 이후에 이틀 후에 ISM 서비스업 지수가 나왔었는데, 그 서비스업 지수가 더안 좋게 나왔어요, 전망치보다. 그때도 이제 한 200포인트 이상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그렇다면 향후 흐름에 있어서 경제 지표 악화된 부분, 그 범위는 일정 부분은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ISM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업 지수의 동향 부분 표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지금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50% 미만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경기 축소에 대한,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표명돼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50% 이상이 됐을 때 이제 경기 확장 국면으로 좀 놓고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범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80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최저치로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 부분은 37%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비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도 시장 충격을 일부는 줄수 있는 그런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차트를 한번 다시 놓고 보게 되면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장 반영폭이 다소 제한적인 범위는 50% 범위가 이제 중립이어서 50 이상일 때 긍정적이고 50 미만일 때 부정적이라고 했을 때, 지금 내려와 있는 범위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30년 만에 최저치가 되고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신규 주문 건수에 대해서는 무려 이제 60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일단 1, 4분기에 좀 바닥으로 잡혀준다면 오히려 시장은 하반기 경직성을 띨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 가지 보셔야 되는데, 무역 수지 추이입니다. 역시 이제 지난해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이제 좀 시장 충격을 많이 줬는데, 이 범위가 정부에서는 올해는 좀 개선시켜보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시장이 역시 동조돼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낙관적인 또 범위로 놓고 보시기보다는 현재 현 위치가 다소 부정적인 것을 감안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내내 미국 쪽에서 증시 일정 보시게 되면은 발표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건설 지출, 그리고 이제 내일 ISM 서비스업 지수가 나오게 되는데, 예상치만 크게 하회하지 않는다면은, 일단 하반기 경직성 확보되는 상태니까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예상 범위가 넘어섰을 때에는 12월 같은 흐름,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다우가 7%씩 밀려 내려가는 그런 충격 부분도 일단 염두에 두면서 시장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상치만 크게 하회를 하지 않는다면은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그래도 예상치를 만약에 크게 하회한다면은 시장의 변동성을 상당해 줄수 있다, 상당한 충격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통화위원회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된다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일단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 시장 전체적인 예상치가 인하한다 쪽에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50bp 인하하느냐, 25bp 인하하느냐 부분이 되는데, 50bp가 이제 좀 정설적으로 나와 있고요. 만약에 이제 25bp를 인하하게 됐을 때는 다음 달에 한 차례 더 내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우리나라 금리 동향 차트 한번 놓고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99년 이후에 금리 목표제 설정한 이후에 가장 낮은 폭으로 추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3%가 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또 인하를 하게 됐을 때는 상당히 우려감이 그만큼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겠죠. 다만 이제 글로벌 정책 금리,
글로벌 주요 국가의 정책금리 기준금리를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일단 그 미국 금리 자체가 지금 50년 만에 최저치고요. 영국 기준금리 자체는 58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근데 이제 영국에서 이번에 1월 8일 예정인데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은 무려 뭐 300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네. 다시 얘기해서 이제 뭐 조금은 긍정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국내 금리 인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악재 요인으로 부각이 되기보다는 네. 오히려 이제 시장의 경기 부양책의 효과로 조금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은 또 부정적인 면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지표 자체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금리 기준금리 자체도 글로벌 시장에서 뭐 상당히 뭐 50년 58년, 뭐 300년 이 정도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연초에 좀 강한 그 흐름이 나온다 할지라도 일단은 좀 제한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아랫방의 기준에 있어서는 이제 좀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았나. 이 정도의 중립적인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금융통화위원회 오는 1월 9일에 열립니다. 금요일입니다. 지켜봐야 되겠고요. 아무튼 이런 경제지표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년 효과에 대한 이 글로벌 증시 베어마켓 랠리는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국내 증시 그렇다면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어차피 그 연동되는 흐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그 일본 증시가 1월 2일 날 개장을 안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미국의 3거래일 동안의 상승폭을 상당폭 많이 반영을 하면서 네. 3% 수준까지 이제 장중에 상승이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오전장 마감할 때 2.07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장이 없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장중 기준에 이제 니케이 지수가 3%대 반등이 강하게 나왔을 때에는 국내 증시도 상승폭을 좀 확대한 범위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점심시간 11시쯤 됐을 때는 일단은 상승폭이 좀 주춤해지다가 홍콩 쪽하고 거의 또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 등락 범위가 오히려 소수점 한 자릿수까지 거의 뭐 비슷하게 움직일 정도로 홍콩과 연동이 돼 있는데 지금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유럽 쪽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 영국, 독일 거의 뭐 비슷한 추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가장 기준점이 이제 그 다우지수 기준이라고 한다면 일단 다우지수의 흐름을 먼저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일봉 차트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현재 위치에서 놓고 보실 때 1차적으로 60일선 돌파해준 건 뭐 좋죠. 그리고 2차적으로 이제 직전 고점 라인들 또 9000포인트를 넘어섰다는 건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3거래일제의 흐름에서 나머지 마지막 3거래일제의 그 캔들 자체가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다소 오버슈팅 부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도 충분히 실리지 않은 범위에서는 국내 증시의 흐름을 놓고 보실 때 뭐 국내 증시 차트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일단 1200선까지는 열어두시고 전략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12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섰을 때에는 현금 비중 최소 30에서 50% 이상을 확보를 하시면 전략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흥분 상태에 놓여질 수 있는 범위이긴 하지만 바뀐 게 없다는 겁니다. 예. 사실상 바뀐 게 없는 상태에 또 거래량이 뭐 충분히 수반되지 않은 상태. 또 미국 쪽에서도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뭐 다소 횡보 내지는 소폭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태이니까 일단 30에서 50% 현금 확보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매수 대기 자금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네. 인출 쪽 기준 잡으신 게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진짜 말 그대로 시장이 누구나가 다 봤을 때 뭐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범위. 내년이든 올해 뭐 하반기든 그런 장이 왔을 때 지금 현재 자산이 남아 있어야 또 어떻게든 손실을 그렇죠. 많이 할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일단 뭐 현금 비중을 매수되기 그 기준으로 놓고 보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하여간에 뭐 지난해 대비해서 또 올해 기준에서도 한 50% 정도는 인출로서 좀 여유롭게 대응을 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JD 인베스트먼트의 윤정두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